우리 안에 있는 모든 깃발은 저 뒤쪽 청년대 깃발 뒤로.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조직 담당자와 지역 본부 조직 담당자 동지들은 저를 바로 보고 무대 우측에 피켓이 있습니다. 그 손피켓을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노동절 저는 자본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13년이라는 시간을 길거리에서 투쟁한 금속노조 콘텐츠의 지회장 이인근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13년이라는 세월 참으로 모질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잘못된 부당해고를 바로잡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투쟁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시간을 조합원 동지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투쟁을 마무리 짓는 그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금속노조 콘텐츠의 13년의 투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 갖고 계시는 잠깐만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돈대우 깃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잠깐 비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100만의 힘으로 노동기본권 진지하자. 한반도 자주통일 제129주년 세계노동절 대회 본대의 사회를 맡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언론 노동자들께서 아래로 내려가 주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 백석관 뜨거운 가슴 안고 동지들께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진! 2년 전 5월은 이 땅 민중들이 그 뒤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19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여러 불편한 동지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깃발 입장!